안녕하세요. 우주키친 남편 키친허니입니다. 오늘은 계란의 단백질과 야채의 비타민으로 영양 가득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소스입니다. 카페에서 사먹는 샌드위치는 맛있는데 항상 집에서 만들면 뭔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를 알고 나서 카페에서 먹었던 샌드위치를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 꼭 저장하고 두고두고 써먹으세요. 맛있고 건강한 샌드위치를 평생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황금비 소스부터 시작합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한 스푼, 마요네즈 두 스푼, 허니 머스타드 한 스푼, 꿀 1티스푼. 이렇게 만든 소스는 빵 양쪽에 발라서 만들어도 좋고, 한쪽 면은 딸기잼, 반대쪽 면은 샌드위치 소스 이렇게 바르셔도 됩니다. 적양배추는 양배추보다 단맛이 강하고 상큼한 맛이라 샐러드로 적합해서 적양배추로 색감을 내고 신선한 풍미를 살렸습니다. 일반 양배추를 넣어도 좋고 청상추나 로메인도 괜찮아요. 오늘 만드는 샌드위치 포인트는 처음에 말씀드린 소스가 중요합니다. 속재료는 집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보시고 시도해 보시지요. 버터 넣고 식빵을 넣어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토스처럼 되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 우주키친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셔서 면역력 높아지는 음식으로 추운 겨울 같이 준비해봐요. 계란 두 개는 샌드위치에 넣기 좋게 모양을 잡아서 반숙으로 익혔습니다. 유산지나 랩을 깔고 황금 비율 소스를 바릅니다. 야채와 계란을 더 맛있고 푸짐하게 먹으려고 소스를 바른 식빵 한 장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마지막 식빵에는 딸기잼을 발랐는데 머스타드 소스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속재료를 넣어 볼게요. 적양배추는 올리고 케찹을 살짝 뿌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두 개, 식빵으로 덮고 소스를 발라줍니다. 치즈, 토마토, 햄, 양상추. 마지막으로 식빵을 덮으면 완성입니다. 샌드위치를 먹다 보면 포장이 느슨해져 야채가 떨어지기 때문에 랩을 최대한 당겨서 포장하시면 좋습니다. 테이프까지 붙여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샌드위치를 잘라볼까요? 초록, 보라, 빨강, 다양한 색상의 속재료가 들어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영양제를 잘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선한 채소와 계란으로 건강한 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샌드위치를 한번 드셔보세요. 김밥보다 쉬워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